안녕하세요. 선덜바람입니다. 아, 여기 산수구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6월은 수국의 계절이라 산에도 수국이 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꽃이 희거나 붉은색이 감돌기도 하고 하늘색으로 피기도 합니다. 아, 여기 가운데 부분은 수국의 진짜 꽃이고 이거는 나비와 벌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꽃, 무성화입니다. 이제 갓 꽃이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1, 2주 지나면은 정말 많은 꽃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더 보면은 이 부분이 열매를 맺는 진짜 꽃이고 이거는 벌레를 유인하기 위한 무성화입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여기는 야생 키위 꽃이 엄청 피었습니다. 산에 씨가 떨어져 저절로 생긴 야생 키위 등굴에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습니다. 키위 꽃은 흰색으로 피어가지고 노란색으로 진다고 합니다. 지금 꽃 색깔이 노란색이므로 이제 꽃이 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키위가 달리기만 하면은 양이 제법 많이 될듯 싶습니다. 자, 여기 오늘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소나무 그루터기입니다. 소나무가 베어진 지 오래되면 소나무에 간설이 있는 부분은 썩지 않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간설이 남아있는 뿌리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야, 올라옵니다. 이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을 제거하고 나면은 간소리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만났습니다. 아, 이거는 제법 큰 소나무 그루터기입니다. 아, 이거는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뭔가 하나의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와, 참 멋집니다. 자, 이런 그루터기를 만나게 되면은 바로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겨울가나 물가에 가서 세척을 한 후에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 다시 봐도 멋집니다.